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도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1ASIS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도어락이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한 부품을 시장에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전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기청정기, 비대 같은 경우에는 코웨이,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나 공기청정기와 같은 이런 가전이나 디지털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는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활 필수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혹은 경기 상황에 크게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동사가 실적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였죠. 영업이익이 약 전년 동기 대비 64% 정도 증가한 50억 수준을 기록을 하였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크게 부정적으로 볼 게 없다라고 하는 점이 동사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월의 주가 흐름인데 지난 1월 주가가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대략 10%,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빠졌습니다.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해요. 대략 7%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기저에는 로봇 관련 테마와 일정 부분 엮여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덕분에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지난 1월에도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장중에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래도 적정한 수준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캔들상으로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봉이나 월봉도 괜찮습니다. 특히 월봉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기록한 4,800원 수준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연봉 수준으로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분명히 왔다고 봐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상당 부분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산업에 대한 진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 현재 보이는 수급과 최근의 주가 흐름 그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1ASIS가 여기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지언정 주가의 상승은 결국에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초가에 가급적이면 비중을 너무 낮지 않게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20에서 25% 정도 한번 담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4,500원, 손절 가격은 3,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 더불어서 이제 목표가 신고가까지도 돌파 가능할 거다. 4,500원까지 눈높이 잡아주셨습니다. 황윤석 대표님은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어떤지 궁금한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컴퍼니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관련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의료용 로봇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핫한 테마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엣지 그라인더 장비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3D 센서라든지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하는 등 신사업 쪽에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이제 어제 장에서 미래컴퍼니도 7% 넘는 강세를 보여줬다가 오늘은 윗꼬리가 살짝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장중에 강한 흐름이 나왔었지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성장성이나 그런 측면을 볼 때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만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고요. 부채 비율이 29%, 유보율이 2,700%. 재무구조가 상당히 우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18%, 그다음에 순이익률이 25%에 달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을 볼 때도 역시 좀 앞으로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면은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살짝 나오는데 거래량이 급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공략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고요. 지금 목표가는 이제 직전 고점이 35,100원인데요. 이 가격대를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아직도 갈 길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5,100원 이 고점을 돌파하는 36,000원대 정도가 단기 목표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7,000원 여기 이제 손절 라인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전문가 오늘 시작해낸 뚜렷한 두 종목 분석하시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미래컴퍼니, 이렌시스, 또 이와 함께 또 국제유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기대되는 SOIL, 그리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엔터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YG 엔터테인먼트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전문가 그리고 유네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